뭐라 봐요 들어왔어 벌벌 떨었는지 몰랐었어.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입니다. 저는 유명한이고요. 오늘 배울 주문은 사랑은 스릴쇼 서스펜스. 사랑은 스릴쇼 서스펜스. 자, 오늘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, 우선 좌우. 오른쪽 먼저 움직이고 왼쪽이 그 다음 움직일 겁니다. 두 번째, 형사의 빙의해라. 모든 춤은 형사가 수사를 하는 플롯으로 이루어진다. 자, 그럼 첫 번째 동작부터 배워볼게요. 오른쪽부터 주먹을 쥐고 펼치는 동작을 할게요. 발도 같이 팔과 함께 움직입니다. 증거품들을 모으는 거죠. 모으고 모으고 네 번째에는 얘들아 이거 봐라, 내가 모아온 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저쪽도 똑같아요. 하나 둘 셋 넷, 하나 둘 셋 내가 모은 거 봐라. 그 다음에 이제 범인과 싸우는 거예요. 범인을 추적해서 찾았죠. 그러면은 네 와꾸 이 면상을 한 번 더 쳐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리가 좀 반대로 나와야 돼요. 발차기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주먹질 할 때 발차기도 같이 하는 거죠. 하나 둘 셋 넷, 하나 둘 셋 넷. 여기까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. 하나 둘 셋 바라바라, 하나 둘 셋 바라바라 주먹, 하나 둘 치겠다 얼굴을 치겠다. 거의 다 하셨습니다. 이제 조금 고난도 동작이 들어갑니다. 범인들을 찾으려고 눈썰미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춤인데요. 발은 디뎠다가 반대발이 앞으로, 이쪽도 디뎠다가 반대발이 앞으로, 하나 둘. 여기서 몇 번 돌려서 상관없으니까 눈에 오면 멈추기만 하시면 돼요. 대충 비슷하게. 또 2D의 그 밋밋함을 저희가 따라잡으려면은 대충 추는 소리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. 범인 어딘가 잘 찾고 계시죠, 여러분? 평소에 이해받고 훨씬 쉬우시죠? 네,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, 여러분. 평소에 고뇌를 표현하는 장면인데, 팔을 왼쪽으로 뻗어주시고요. 오른쪽은 미간과 코 사이, 정확히 이 자원을 놓으셔서 다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2D라서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, 자, 그럼 하시죠. 여기서 바로 모아오세요. 오른손을 더 크게 쓰시면 되거든요. 하나, 둘, 셋 하고 여기서 만나요. 여기서 만나요. 미란 끝입니다. 이쪽 팔부터 오른쪽으로 먼저 던질 거예요. 이렇게 여기도 쉿 쉿 쉿 이렇게 손등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. 범인 연행하면서 언론사들 밀치잖아요.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.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죠?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. 졌다 마음을 활짝냐 고서 강화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달라요. 오른손 먼저 왼손 그 다음 X랑 내리는 거죠. 하나 둘 셋 넷. 라스트 포즈는 아까 제가 코난이 제일 신경 썼다고 했던 이 장면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천천히 다시 한번 쳐볼까요? 내가 느낀 아픔의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라서 웃음의 곁에 있던 너니까 내가 알 수가 없었어. 뭐라 바로 들어왔어 벌벌 떨었는지 몰랐었어. 알지도 못한 채로 말려 말려 나를 지치.